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업데이트 미리 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대급으로 이름이 어려운 신규 크로마틱 브룰러 요 코덴리우스에 대해서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미리 좀 써보니까 개사기 느낌 납니다. 아니, 브룰패스 시즌 크로마틱 브룰러는 한 번 사기였으면 다음 시즌은 또 쓰레기고, 쓰레기 시즌 다음에는 또 개사기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신규 브룰러 코덴리우스는 어쌔신 타입의 브룰러인데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Prepare to be fungified. 사실 목소리나 뭐 외형이 좀 매력적인 브룰러는 아니긴 한데 그냥 제가 보기엔 성능 자체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일단 브룰러 능력치 보시면은 만렙 기준으로 체력은 4800이고요 이동속도도 매우 빠름, 대장전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피드예요. 대신에 사정거리는 중거리로 살짝 짧습니다. 코덴리우스가 일반 공격을 쏘면 이제 발당 버섯 두 개를 날리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한 발당 피해량은 1090으로 두 대 다 때리게 되면 2180에 데미지가 들어가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동속도도 매우 빠르고 재장전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라서 순식간적으로 근접에서 폭딜을 넣기 좋은 브룰러라 딱 어쌔신에 어울리는 것 같고요. 추사체 속도도 좀 빠른 편이라서 맞추기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정거리가 살짝 좀 짧은 느낌은 있습니다. 자, 코덴리우스의 꽃은 바로 이 궁극기죠. 특수공격 나만의 영역으로 적들을 끌고 가는 능력입니다. 또 무려 8초 동안 지속이 되는 그림자 영역으로 이동해서 코덴리우스는 이동속도가 20% 더 증가하고요, 재장전 속도도 30%나 더 증가합니다. 심지어 코덴리우스는 상대 브룰러 근처에 있으면 궁극기를 자동으로 충전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덴리우스 주변에 원형 범위가 생겨서 이 안에 적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특수공격 게이지가 충전이 되는데, 주변에 한 명의 적만 있다면은 궁극기 게이지를 총 15번 틱 만에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에 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게이지도 더 빨리 차기 때문에 근처에 여러 명이 있으면은 궁극기를 바로바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충전 범위는 E스파를 장착하지 않은 버즈랑 똑같네요. 코덴리우스 궁극기의 사정거리는 이 정도로 좀 긴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사체 속도도 빠른 편이라 적들을 맞추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적 하나를 맞추면은 요런 식으로 적과 나를 이렇게 미지의 세계로 데려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코덴리우스의 재장전 속도와 이동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미 매우 빠름인데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궁극기 지속 시간도 5초가 아니라 8초,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적 하나를 가둬두고 패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코덴리우스한테 끌려가게 되면 궁극기 버튼이 이렇게 비활성화되면서 사용이 불가능해지고요, 일반 공격과 이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공격으로만 코덴리우스를 제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RT의 하체한테는 코덴리우스 궁궁이 아예 안 들어가고 빗나가네요. 이거 상체한테는 또 궁극기가 맞춰져가지고 하체도 없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타의 궁극기 같은 요 특수 소환물들한테는 아예 궁이 안 맞고 관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니타만 데려가면은 곰탱이는 사라지고 요 니타랑만 이 두세 개 남게 되죠. 야, 근데 진짜 코덴리우스 궁극기가 개사기인 게 뭐냐면은 얘 궁 게이지가 좀 빨리 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적들을 가둬놓고 좀 때리면 궁이 또 차는데, 요거를 상대방이 또 맞추면은 이 궁극기 지속시간 효과가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방을 거의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안에 가둬놓고 연속해서 팰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 보여지는데 이거는 너프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에 한 명만 데려갈 수가 있고, 이 궁극기를 맞은 친구와 제가 다른 세계로 이동하면은 다른 모든 브룰러들은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됩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부시까지 이렇게 코덴리우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기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잡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원래 세계로 돌아오게 되고요, 반대로 제가 잡히면은 바로 또 원래 세계로 돌아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궁극기 사용이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루일본에서는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공을 잡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들어온 상태에서 골을 못 넣는다는 거. 다른 코덴리우스가 궁극기를 사용을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아군과 적군 코넬리우스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군이 어딘가 끌려갔다는 요런 표시가 남는 것 같죠? 아군이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우리 아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표시가 되기 때문에 풀리는 시점에서 살려주러, 이렇게 도와주러 갈 수도 있겠죠? 다시 보면은 상대방의 위치는 안 보이는데, 제 아군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어이없는 게, 한 경기에 코넬리우스가 두 명 이상이면은 서로의 그 세계가 공유된다는 점인데, 먼저 제가 궁으로 적을 하나 끌고 가고 상대방도 우리 팀을 하나 끌고 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 세계에 네 명이 공존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근데 방금은 제가 세계를 이렇게 연장했는데 상대팀 세계의 시간은 연장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가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웃긴 게 코넬리우스끼리도 이 세계가 연동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끌고 오더라도 상대방이 저를 궁을 맞추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초기화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서 여기 그냥 영원히 데이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코넬리우스의 궁극기는 활용할 수 있는 재밌는 그림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꿀잼 하나는 보장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브룰러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넬리우스의 가젯과 스타파워 능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젯은 다시 심기라는 능력인데 부록 첫 번째 가젯처럼 그냥 지형을 뛰어넘는 가젯이라 보면 됩니다. 저는 이 가젯이 개인적으로 너무 사기라고 생각하는 게, 자, 코넬리우스가 재장전 속도랑 이동 속도도 빠른데 이런 식으로 가젯을 통해서 벽을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 이건 생존에도 큰 도움이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조건 이 첫 번째 가젯을 써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궁극기를 맞춰도 상대방이 벽 뒤에 있으면 못 때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젯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넬리우스의 두 번째 가젯은 독버섯이라고 해서 다음 일반 공격을 독버섯으로 발사해서 적들이 1.5초 동안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인데요. 코넬리우스가 이 가젯을 사용하면은 다음 일반 공격이 두 번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나가도록 이렇게 바뀌고요. 이거를 적에게 맞추면은 상대방은 일반 공격을 아예 못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오티스 궁극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 코넬리우스한테 가젯 맞으면은 요런 느낌. 1.5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능력이라 가지고 솔직히 이거 쓰느니 첫 번째 가젯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가젯은 쓰레기입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스타파워입니다. 콤보버섯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두 번째 공격의 데미지를 늘려주는 능력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파워를 장착하면 비로소 두 번째 공격이 이렇게 만렙 기준 1417의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1스파를 끼면은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고정 피해가 아니라 30%의 추가 피해를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코넬리우스가 큐브를 먹으면 먹을수록 데미지가 같이 세지게 된다는 거 매우 좋은 스타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미지 어마어마하죠. 자, 두 번째 스타파워는 버섯 왕국이라고 해서 코넬리우스가 특수공격을 사용한 후에 그림자 영역에 버섯 3개를 소환하는데요. 그래서 궁극기로 적을 맞추면은 랜덤한 위치에 이렇게 버섯 3개가 소환이 되고 제가 먹으면은 체력을 3틱에 나눠서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그림자 영역이 끝나면은 버섯도 같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버섯을 이 그림자 영역이 끝나기 전에 다 먹어야만 체력 회복을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먹으면은 체력도 이렇게 여러 번 회복이 되겠죠? 근데 이 버섯을 상대방이 먹게 되면은 상대방의 체력이 깎이게 되는데요. 맞추기만 해도 발동되는 스타파워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먹으면 체력이 닳고 저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완전 이 세계에서 상대방을 압살해버릴 수가 있겠죠? 대신에 궁극기를 여러 번 맞춘다고 해서 버섯이 막 누적돼서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3개씩만 이렇게 소환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코넬리우스끼리 궁극기가 또 겹쳐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쨘도 2스파를 끼고 있다면은 버섯이 여러 개가 이렇게 소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대방 버섯, 내 버섯까지 해가지고 버섯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벌써 친선전에서 6코넬리우스 하면은 어지러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어는 초이기 기어 5종류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코넬리우스의 기본적인 능력들은 다 살펴봤고
있고요. 코델리우스의 마스터리는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저 코델리우스 핀과 플레이어 아이콘 중독주의라는 칭호까지 얻을 수가 있네요. 코델리우스의 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코델리우스 스프레이까지. 자, 그리고 29보석짜리 초록버섯 코델리우스 스킨도 같이 등장할 예정인데 요거는 희귀 스킨이기 때문에 이펙트 변화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뭔가 초록초록해진 느낌의 코델리우스를 볼 수가 있고요. 신규 브롤 패스 마지막 70단계 보상으로는 스포어마인드 코델리우스 스킨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공격 이펙트가 조금 색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다른 느낌의 코델리우스를 플레이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극기까지 사용을 해보면은 이쁜 투사체를 이렇게 날리면서 궁극기 영역으로 데려가는데 이 그림자 세계의 이펙트 자체는 차이가 없네요. 요거까지 바뀌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아마 나중에 300보석짜리 스킨은 왠지 그림자 세계가 다른 느낌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개사기가 될 것 같은 신규 브롤러 코델리우스 가볍게 맛보기 플레이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코델리우스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은 또 엄청난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비비면서 이렇게 궁극기 채워주고 자 먹어주고 자, 이 궁극기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차가지고 자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쌔신으로서 진짜 완벽한 브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왠지 레온보다도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멀리 있다가 궁극기 쓰면은 그렇지 상대방 데려오면서 자 바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동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림자 세계 안에서는 적들 입장에서는 진짜 웬만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그림자 세계 안에서 저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도 일반 공격으로 반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데려와서 오 방금 애쉬가 궁극기 썼는데 그거 사라졌죠. 잠깐 뭐야. 아 이거 그림자 세계 풀리니까 바로 나한테 달려드네 쥐들이. 그래도 방금 보신 것처럼 애쉬의 소환물들 이런 모든 소환물들 같은 거를 그림자 세계로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 상대방과 나만 남아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궁극기도 진짜 금방 찹니다. 대신에 코델리우스가 큐브 먹기 좋은 볼로는 아닌 듯 해가지고 요 큐브는 스피드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자, 오른쪽에 애들 싸우는 것 같은데 궁극기 한번 사용해보러 가봅시다. 자, 이거 맞춰가지고 오케이. 자, 맞췄고 오케이. 컴온. 뭐야 이게 이 기네. 궁극기 못 쓰죠? 오케이. 궁극기 못 쓰고요. 자, 오케이. 와, 이게 7초라는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 까다로운데 이게 맞는 순간 궁극기를 아예 못 써. 자, 브롤볼에서도 제가 상대방을 데려간 동안 아군 팀원들이 골을 넣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요런 것도 한번 제가 데려가주면은 우리 팀이 가서 골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지금은 AI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요런 것도 들어가서 자 내가 모티 데려가줄게. 그렇지, 모티 데려갈 테니까 가서 골 넣어줘. 골 안 되냐? 아 잠깐만 못 들어갔고요. 아 까비. 자 요런 것도 자 이거 얼른 깨주고 자 내가 최소 데려갈 테니까 얼른 공 가져와. 공 가져와. 골 넣어 얼른 내가 잡아줄게. 그렇지. 와 근데 방금 암살 능력 미쳤다 진짜. 이것도 아무나 데려가서 오케이 데려가서 바로 녹여주고요. 자 바로 뭐야 풀리면서 바로 그냥 미스터 피카 녹여버렸는데 야 이게 어디서 궁극기 끝나고 튀어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때려주고 그렇지. 그리고 도망가주고요. 까비. 자 다시 궁극기 써가지고 모티스 데려와주고요. 자 이거 잡아주고 자 그래도 킬로그는 뜨네요.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뭐야 방금 상황 종료되니까 양팀 브롤러가 싹 다 없어졌네. 잠깐 이거 내가 데려가줄게. 잠깐만 기다려. 슈팅. 오케이. 아 궁을 마지막에 못 맞추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좋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신규 브롤러 코델리우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분석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코델리우스에 대해서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한번 달아드리도록 했고요. 본 서버에 출시됐을 때는 또 기본적인 능력치들이 너프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미리미리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다음 신규 브롤러 더그의 소식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풀밭!